그럼 개장전 전문가 연결해서 3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김선상 전문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현지 시간으로 오는 20일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 추가 부양책과 경기 회복의 기대감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발 블루웨이브를 기대하는 한편 또 밸류에이션 부담 그리고 국채금리 인상 이슈가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는 시장인데요. 이번 주 국내 증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미국 시장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장도 좀 가열권에서 많이 좀 조정을 좀 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수급적인 부분하고 또 이제 바이든 정부의 출범 이후의 기대감 그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호재와 악재가 좀 싸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저번 주에 보면은 이제 미국장은 1조 9천억 달러 이제 바이든 이제 정부가 이제 이번 주에 출범을 하잖아요. 이제 공개가 됐는데 시장에서는 좀 반응이 좀 싸늘합니다. 이미 사실 시장에서 많이 알려진 부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기대감이 나왔던 게 이제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다 이런 부분도 있고 이제 1조 9천억 달러를 이제 만약에 재원을 조달하려면 결국 이제 국채를 또 발행해야 된다. 이제 재정 적자가 심한데 최근에 또 국채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바이든 정부는 이제 증세를 통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빅테크주들 큰 기업들의 이제 증세에 대한 부담감 뭐 그런 것들도 아마 지금 상존하는데 또 한 가지는 지금 코로나가 이제 확진자가 줄지를 않고 있죠. 미국 같은 네. 경우. 근데 이제 접종 속도가 너무 느려요. 지금 천만 명 정도 됐는데 이게 이제 접종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특히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 이제 공급이 조금 또 이제 지연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고용 지표라든지 실업률 이제 그다음 이제 소비 심리가 안 좋은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더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바이든 정부의 출범의 기대감을 오히려 더 반감시키는 그런 역할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조정을 염두를 하면서 조금 방어적인 스탠스를 좀 취하면서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저번 국내 증시 전장에서 지금 개인의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대규모 매도세의 하락을 방어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물이 출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총 상위 10개 종목 모두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관심 가져볼 업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미국에서는 인텔이 그나마 좀 상승세가 좋았어요. 그리고 네. 이제 반도체는 올해 들어서 이제 삼성하고 SK하이닉스 시설 투자나 라인 증설 같은 경우가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아마 반도체 업황은 계속적으로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장비주들이나 소재 부품주들, 이제 라인 증설에 따라서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연초 이후에 좀 수혜를 계속 받을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요. 그다음 이제 또 한 가지 좀 봐야 될 게 최근에 그 곡물 가격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네. 예, 베트남에서 지금 그 베트남 이제 식량 안보로 인해서 수출이 좀 중단된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기상이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작황들이 안 좋은 거야,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공상품 가격도 지금 올리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두라든지 소맥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좀 너무 가파른 요즘 상승에 대해서 아마 공상품 가격까지 좀 들썩들썩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이쪽에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나 반도... 이제 뭐, 네. 예. 사료주들이라든지 곡물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관심을 좀 이번 주에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앞서서 방어적인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장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단기적인 조정은 조금 더 좋을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취임식이 20일 날 있잖아요. 네. 바이든 당선자가. 예, 이제 당선인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취임을 하고 나서 물론 이제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좀 사라지지만 그래도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제 확고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정책들이 또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기존에 있는 정책들이 대부분이겠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취임 이후에도 발생을 하니까 주 중반 이후에는 그래도 좀 반전을 좀 노려도 되지 않을까.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월요일, 화요일 한 이틀 정도는 조금 방어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시장을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선상 전문가였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